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신다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들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열람제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열람제가 금년으로 6회째가 되는데 이상하게도 열람제만 하는 시간이 되면 비가 오든지 태풍이 불든지 그러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4년 전인 것 같은데 이 숙명여대 대강당에서 두 번째 열람제를 했었습니다. 그때 왔던 태풍, 지금도 이름도 기억이 납니다. 태풍 라이언이었습니다. 라이언. 제가 왜 라이언을 잘 기억하느냐 하면은 태풍 라이언 그랬더니만 어느 영문과 교수님이 오시더니만 발음이 그게 뭐냐고, L과 R 발음도 바로 구분 못하냐고 하면서 라이언이 아니라 라이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또 태풍이 부는 것 같습니다.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N입니다. N.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그런 그 영적인 은혜 또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부음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은혜의 담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성경은 비를 나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도 밖에서 비가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풍성하게 내리는 우리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이 예람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공연을 하는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 가운데 상당수가 예람제를 통해서 변화되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형제는 길 가다가 얼떨결에 끌려와서 예수 믿은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친구의 독촉으로 말미암아 끌려오다시피 와가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특별히 제가 잊혀지지 않는 사람인데 교회에 빚받으러 왔다가 빚은 못 받고 예수 믿고 영접했던 분도 계십니다. 참 모양은 여러 가지지만 그 여러 가지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왔지만 오게 된 동기는 딱 하나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불러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에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구구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안 전하고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를 전하고 싶습니다. 도대체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기독교 핵심이 뭐냐. 오늘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구구한 메시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한 가지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작년 연초에 어떤 모 방송국에서 PD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게 뭐냐? 방송국에서 5회 내지 7회 정도 특집을 만든답니다. 그게 뭐냐? 이제 20세기를 마무리 지면서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하면서 신세대 그룹이 뜨고 있다. 그래가지고 정치계의 신세대, 뭐 코미디계의 뭐 신세대, 또는 뭐 방송계의 신세대, 뭐 학계의 신세대 이렇게 쭉 모으는데 그중에 한 가지 종교계의 신세대 누구를 뽑을까 하다가 그 불교인 어떤 그 스님과 경합을 벌이다가 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방송에 출연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특집 방송을 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얘기를 나눠보자. 그래서 같이 콘티를 짜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저도 나갈 마음이 처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나고 이틀 만나고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가졌어요. 사실을 전달해 주기보다는 자꾸만 포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는 방송에 못 나간다는 거예요. 포장을 잘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많이 어필할 수 있는 내용들이 돼야 된다. 그래서 자꾸만 물어보는 게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각,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 호소력을 갖는 건 뭐냐? 크기나 예산입니다. 얼마나 빨리 컸느냐? 또 얼마나 많은 예산이 있느냐? 또 하나 물어보는 게 뭐냐 하면 도덕적인 영향력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는 구제사역이 얼마나 되느냐?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돕고 있느냐? 소외지를 얼마나 찾아가느냐? 고아원에 얼마나 돕고 있느냐? 실제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도울 수 있습니다. 구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북에 있는 난민들을 많이 돕고 있고 또 우리 아까 나와 있죠. 이런 월드 비전에서 하고 있는 많은 그런 기아 선상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다라고 표현해 주는 것은 제가 볼 때 오도된 접근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기독교의 본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서 믿는 자가 되었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지옥 갈 백성들을 건져가지고 천국의 백성으로 만들었다. 이게 교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런 쪽을 강조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방송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쪽에는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만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다가 도저히 우리 교회의 본질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할 것 같아서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본질이 세상에 전달이 안 됩니다. 본질을 갖고 들고 나가면 그건 아니라고 많은 사람들이 거부를 합니다. 저는 이런 예를 한번 들고 싶습니다. 제가 있습니다. 제가 전병훈 목사입니다. 지금 제가 양복을 안 입고 나오니까 목사가 아닌 줄 알고 잠깐만 여기서 목사님 어디 오시냐 언제 오시냐 묻는 사람이 많은데
하여튼 경건의 모양은 없지만 그래도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인데 저를 표현을 할 때 전병훈 목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뒤통수를 찍을 수 있고 옆모습을 찍을 수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엉덩이 부분을 찍을 수 있고 뭐 다리를 찍을 수 있고 이게 전병훈 목사다 그러면 거짓입니까? 거짓이 아닙니까? 맞지요. 분명히 저를 찍은 겁니다.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저 자신을 제대로 표현했고 제대로 전달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이 인격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사진 그러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굴 사진을 찍습니다. 얼굴 사진. 뭐 한 45도 각도로 찍든지 아니면 씩 웃고 있는 찍든지 증명사진과 같이 정면에서 찍든지 그런 사진을 찍어놓고 이 사람이 바로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옆모습을 찍어놓고 뒤통수를 찍어놓고 이것이 전병훈 목사다 그러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 뭐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거 살인수 아닌가? 전과자 아닌가? 옆모습 찍는 거 전과자에 누가 찍습니까? 그거를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똑같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도 핵심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과 그것을 알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들이 드러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뭐 여러 가지 비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온노비 사건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비하는 거립니다. 아마도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세 권 갖고 있는가 보지. 성경책에 손을 얹고 뭐 다 맹세한다 그러면서도 세 가지 목소리를 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저는 그것도 기독교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꾸로 기독교를 갖다가 좋은 측면에서 소개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산상수훈을 봐라. 이렇게 탁월한 가르침이 어디 있느냐. 몇천 년이 지나도 변함없는 얘기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기적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병자를 고쳤다. 봐라, 기독교는 지금 20세기 말 21세기에도 유효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다.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지만 틀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성도의 마땅한 바, 우리의 구제사역과 돕는 사역 우리도 많이 합니다. 이번에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북한을 돕는 사역의 90%가 기독교에서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외자 구호시설 뭐 기독교는 왜 외면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돈이 가는 거에 80%가 기독교 기관에서 들어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홍보가 안 됐다. 올바로 홍보하자. 이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다 중요한 것이지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하고자 했고 사도들이 생명을 걸고 전하고자 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전반부에 나와있던 그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십자가가 과연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했는가? 우리가 왜 생명을 걸고 십자가를 증거해야 되는가? 그걸 붙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고난의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많다 이럴 때 좀 잘난 척하려고 표현하기를 난 십자가가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어려움이 많다 뭐 고생이 많다 그러면 될 것 같고 난 십자가를 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떤 친하게 지내던 자매가 있습니다. 얘기를 나누는데 십자가 복권을 예쁜 걸 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별도 없이 장난으로 그랬습니다. 야 임마,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를 목걸이 해가지고 목에 걸고 다니라 그랬냐,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랬지. 농담을 한번 던졌습니다. 그때 그 자매가 씩 웃더니만 알았어요 목사님, 이제부터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겠어요. 그러더니만 십자가 목걸이를 뒤로 확 돌리더라고요. 이제부터는 맨날 등에 지고 다니겠다고. 물론 장난입니다. 근데 그 장난어린 일들이 본인은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제 마음가운데 깊이 남아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오해하고 있구나. 십자가를 고난의 상징이나 또는 목걸이 같은 장신구로 이해하거나 또 오맨유의 영화와 마찬가지로 악령을 쫓아내는 부적, 그래서 뭐 밤낮 이렇게 찍기나 하고 십자가 그리우면 악령이 나간다 이런 걸로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대속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가 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50년 이후 뭐 넉넉 잡고 70년 이후에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 죽음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후에 우리를 건져주는 게 뭐냐?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구제 많이 하고 아무리 자기가 세상을 호령하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마치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내 노력으로 구원을 받겠다는 것은 내가 지금부터 열심히 높이뛰기 해가지고 100m를 뛰어넘겠다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무리 진보가 있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의를 성경은 뭐라 그러냐? 더러운 옷, 그러면 더러운 옷.
아무리 빨아도 빤다고 뭐 걸레가 행주됩니까? 걸레는 걸레죠.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의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좀 착하게 산다고 나가는 사람들, 자기 의의를 들고 나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좌절에 빠지든지 아니면 교만에 빠져버립니다. 내가 뭘 대단한 게 한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는데 그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게 바로 뭐냐?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십자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 또 하나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다는 것. 두 가지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 죄인이라는 말, 죄라는 말을 듣기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20세기에는 좋은 말을 하나 개발해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리학적인 용어입니다. 뭐 때문에 자꾸만 죄 그러느냐? 죄라고 말하지 말고 심리학적인 용어로 좀 부드럽게 표현하자. 그래서 죄라고 말하는 것을 환경에 의해 부적응, 뭐 정서장애, 뭐 습관성 집착, 뭐 이렇게 표현해버립니다. 뭐 프로이드 같은 사람들은 무슨 뭐 매저키즘, 뭐 새디즘, 뭐 이런 비슷한 용어들을 만들어내가지고 죄라고 말하지 말고 병리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자는 거예요. 옳지 않습니다. 시카고에 가면, 저는 코스타 때문에 시카고를 자주 갑니다. 여러분들 시카고에 갈 일이 있으면 몇 군데 교회를 들러볼 것을 제가 추천하고 싶습니다. 시간만 되면 가볼 만한 것이 위튼 칼리지입니다. 위튼 칼리지는 미국 복음주의자들의 총본산이 될 만한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그 위튼에 가보면 빌리 그램 센터라고 빌리 그램 목사님의 일대기가 있는 그러한 그 빌리 그램 센터도 있습니다. 참 가볼 만한 곳입니다. 또 한 곳, 요즘에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는 것이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있는 윌로우 크릭입니다. 윌로우 크릭. 거기만 가는데 이 두 군데는 그래도 유명합니다. 근데 별로 사람들에게 알려지진 않은 것 같지만 미국 사람들 가운데 더 유명하고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한 군데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해먼드 제일 침례교회입니다. 해먼드 제일 침례교회. 뭐 시내에서 차를 타고 한 1시간 정도만 가면 갈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이 해먼드 침례교회가 왜 중요하냐? 이 교회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주일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벅적벅적 됩니다. 애들이, 애들밖에 없어요. 애들밖에. 애들이 엄청나게 많은 교회입니다. 또 하나 특징이 뭐냐? 강대상에 가면 강대상이 이렇게 높은데 강대상 앞에 유리가 있습니다. 유리. 유리가 그 왜 있나 물어봤더니 이게 방탄 유리래요. 근데 이 해먼드 제일 침례교회 목사님의 특징이 뭐냐? 철저하게 인간의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마치 내가 지옥에 들려가는 양, 내가 이제 다 죽는 양, 사람들이 견디질 못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많이 이게 총기를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그 미국에서 그 교회 안에서, 침례교회 안에서 총을 난사해가지고 6명이 죽고 7명 죽고 그랬죠. 그런데 예배 시간에 너무 죄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가지고 왜 날 두고 설교하냐고. 대부분 죄만 있는 사람이 그럽니다. 설교를 하면 꼭 목사한테 항의 전화 그래요. 내 죄를 어떻게 알았냐고. 누가 가르쳐줬냐고. 뭐 알긴 뭘 알아요. 일반적인 설교를 해도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노하는 겁니다. 누가 내 죄를 들먹이느냐. 저 목사가 내 죄를 어떻게 알았지? 권총을 꺼내서 쏘더라는 거예요. 두 번이나 했더만 두 번이나. 근데 그 사람의 약점이 뭐냐? 이런 그 총 쏘는 거 연습을 안 해가지고 맞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계속 살아남으셨는데 그 다음에 불안해지니까 교회에 있는 장로님이나 많은 분들이 이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방탄유리로 이렇게 가려놨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큰 인상을 받았습니다. 방탄유리의 인상을 받은 게 아니라, 야, 정말 참된 목사라 그러면 우리 인간의 본질과 문제를 있는 그대로 증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 모든 사람 다 압니다. 내가 죄인인 거. 근데 죄를 얘기하면 분노한다는 거예요. 일전에 어떤 한 청년이 영국에서 장난을 쳤다 그러죠. 영국에 있는 사회 저명 인사들에게 전보를 쳤답니다. 그때는 뭐 이메일 같은 게 없을 때니까. 전보에 그냥 다짜고짜 이렇게 썼답니다. 뭐 아는 사람 해놓고 모든 것이 들통났다. 도망쳐라.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다 도망쳐버렸대요. 내용은 모르지만 우리 인간에게 숨겨진 죄악들이 다 있습니다. 자기만 알고 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 갖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 여러분은 뭐 예외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한번 이메일 다 보내볼까요? 들통났다. 도망쳐라. 다 싱가포르 가 있고 뭐 딴 데 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숨겨진 문제들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그런 속담이 있다 그러죠. 10계명 외에 11계명이 있다. 11계명이 뭐냐? 들키지 말라. 우리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두 종류 죄인입니다.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 문제는 아무것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죄의 문제, 십자가를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다음에가 문제라는 거예요.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내 수양으로, 선행으로. 마틴 루터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죄가 너무 크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 높다란 계단이 있습니다. 거기를 맨 무릎으로 기어가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살이 다 헤어졌습니다. 뼈가 보일 정도로 다 상했습니다. 그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마틴 루터가 깨달았던 게 뭡니까? 인간의 고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양심의 자유를 얻을 인생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그때 깨달은 게 뭡니까? 종교계의 기치가 뭡니까? 벌떡 일어나면서 외쳤다 그러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이 뭡니까? 나는 죄인이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그 주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겠다라는 것. 그것. 그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다른 건 모르지만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한 이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옵소서. 이 고백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뭐라 그럽니까? 공짜라고 합니다. 공짜. 은혜라는 이 카리스마. 카리스마라는 게 뭐냐? 공짜라는 뜻입니다. 공짜. 하나님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값없는 겁니까? 값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미 치루신 값. 너무 값이 크기 때문에 값이 없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믿어집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것이 믿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도대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이루어졌던 일이 나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근데 그것을 믿어야만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은 절대 군주 같은 사람이 하나 나가지고 총칼로 강압을 하면 됩니다. 몽둥이를 들면서 지금부터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너희들 구원받지 못해. 아,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총칼로 때려가면서 중간에 나가는 놈들 10대씩 패겠다 그러면 누가 나가겠어요? 아무도 안 나가요. 행위로 구원을 준다 그러면 시저 같은 사람이 나오면 다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쉽습니다, 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믿음을 누가 주는 거냐?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줬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는 우리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우리나라 그 광화문 근처에서 그 로댕전이 있었습니다. 로댕. 로댕의 작품을 갖다 놓고 로댕 작품을 그 전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로댕 그러면 그 작품 중에서 제일 인상적인 게 뭡니까? 로댕 그러면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다고 생각합니까? 뭐 내 팬티 누가 훔쳐갔나 그거 생각했습니까? 근데 그 제목이 뭐냐 하니까 지옥문이더라고요. 지옥문이라는 커다란 철 부조물이었습니다. 그 중에 그 가운데 부분에 있는 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지옥문의 모양이에요. 지옥문의 어떤 장식품 중에 하나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그림을 보면서 이건 넌센스다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지옥문 앞에서 생각해야 뭐합니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생각하려면 언제 해야 됩니까? 지옥문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우리가 건강이 있을 때 지옥문 앞에 가기 이전에 고민해야 됩니다. 지옥문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할 거예요? 세상에 이런 넌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인터넷에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보니까 오준학 형제라는 형제가 그 뭐 인터넷 사이트를 올렸더라고요. 서울대 공학관 화재 사건. 아마 오늘 오전에 서울대 공학관에 있었는가 봐요. 그 형제가 석사과정이 있는지 박사과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뭔가 놀고 있지는 않았겠죠. 뭔가 하고 있었겠죠. 11시 40분쯤에 꽝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유리창이 다 깨지고 책꽂이 꽃이 다 쏟아지고 검은 연기가 막 건물 위에 솟아오더라. 그래서 알고 봤더니 전자행학과에서 그 플라즈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플라즈마 연구실에서 실험을 하던 중에 터져버렸대요. 3명 정도는 뭐 지금 중상이라서 죽어가고 있고 4명째 죽어가고 있고 7, 8명이 굉장히 그 중상을 당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있는 글 그대로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오늘 이를 통해 언제 찾아올지 모를 육체의 죽음에 대해 다시금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지난 5월 우리 연구실의 한 사람이 과로사로 추정되는 돌연사를 하였다. 자다가 못 일어났다. 그 전날까지만 해도 같이 농담하며 멀쩡했기에 그 충격은 우리 연구실 멤버들 모두에게 실로 컸었다. 그때 학문에 대한 회의와 인생 무상을 느끼며 무엇을 위해 내가 열심을 부리고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했었다. 그것도 잠시 뿐. 다시 해야 할 프로젝트와 일들에 얽매여 그 목적을 유보한 채로 그냥 예전처럼 다시 생각 없이 열심을 부리며 살아왔다. 나는 개인적으로 기도만,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하는 성도들을 보면 불만족스러워했다. 그들이 실제 삶에서 실패하거나 뒤처지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짐했었다. 현장에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아닌 학교 생활에 우선순위가 매겨졌다. 아니 난 그 결과를 알면서도 묵인하며 살아왔는지 모른다. 이제 알 것 같다.
열심에 앞서 목표가 바로 서야 하고 학문보다 진리가 앞서야 한다는 것을, 그것들이 바로 잡힐 때 세상에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정도를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 수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일곱 가지 습관을 썼던 스티브 컵인가요? 그 사람이 썼던 그 책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시간 관리보다 중요한 거는 방향 관리라고.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여러분들? 대부분의 우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정신없이, 정신없게 뛰어다니는 시간 관리에 바쁩니다. 방향은 생각을 안 한다니까.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뭘 위해 뛰고 있는지. 제가 지난번에 읽었던 책 중에서 제일 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얘기였습니다. 암병동입니다. 암병동에 있는 의사가 썼던 글이었어요. 암병동에서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2개월 남고 3개월 남고 너무 심심하니까 모여가지고 화투를 친다는 거예요. 화투, 고스톱. 어떤 사람이 돈을 땁니다. 아, 나는 오늘 2만원 땄다, 나는 3만원 땄다. 그래서 막 좋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사 얘기가 그거예요. 그 2만원 땄다고 3만원 땄다고 좋아하는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기뻐한 얼굴을 바라볼 때 서글픔이 생긴다는 거예요. 따면 뭐 할 거예요? 두 달 있으면 죽을 건데. 우리하고 그 암병동에 있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거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달이나 2년이나 2년이나 20년이나 그 차이지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살아갑니까? 무엇이 우리의 기쁨입니까? 근본적인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는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그거를 붙들 줄 아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되길 바랍니다. 일전에 텔레비전에서 한국에 10대 재난이 있었습니다. 뭐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거, 상품백화점이 무너지는 거, 대형가게에서 화재가 나는 거. 저는 우리 아버님 회사가 바로 대형가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였습니다. 대형가게 20여 층 되는 높은 건물 아닙니까? 거기 화재가 났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고가사다리가 제일 높아야 7층이었습니다. 그때에 그 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불에 타서 죽은 사람은 10명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어떻게 죽었느냐?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정신이 멀쩡했습니다. 비상구가 없는 거예요. 비상구가. 내려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뜨거움을 참지 못해서 어떤 사람은 그 목욕탕에 있는 물로 타올을 적셔가지고 참다 참다 다 뛰어내려서 죽었습니다. 뛰어내려서. 어떤 사람은 머리를 쓴다고 그냥 앞뒤로 매트리스를 갖다 이렇게 묶고 뛰어내린 사람. 근데 매트리스 매면 뭐합니까? 뛰어내리다가 매트리스는 날아가 버리고 몸만 탁 떨어지고, 떨어져서 꿈틀꿈틀 돼가지고 살아날라 그러면 그 위에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대형가 호텔 여러분들 그 화재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없을 때 인간이 저런구나. 저는 그래서 고층 빌딩 가보면 항상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만약에 여기 다 막혀버리고 이 창문 하나 열려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도 약간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비행기를 타도 A석을 못 앉는 사람입니다. 야, 여기 뛰어내릴까? 타 죽을까?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지옥을 생각했습니다. 지옥. 그래도 인간이 여기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라든지 불이라든지 그런 나갈 창문이라도 있잖아요. 지옥은 문이 없습니다. 갈 길이 아무런 대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한순간도 아니라 영원이란 영원. 거기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성경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갑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러분 지금 당장 10분 후에 죽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 나의 구주입니다. 그 고백. 그 고백만 있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장차 천국과 지옥이 갈라졌을 때 지옥에 간 사람들이 그렇게 억울해할 것 같아요. 왜 억울해요? 구원받는 일이 어려운 일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 고시 붙는 식같이 어려운 일이라 그러면 뭐 머리 나쁜 사람은 먼저 포기해버려야죠. 그걸 어떻게 붙어? 만약 100m를 뛰어가지고 11초 내에 들어온다 그러면 100m 18초에 뛰는 사람은 그거 안 되잖아요. 암만 노력해도. 안 된다고 포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구원의 길이 뭐였습니까? 성경은 너무 간단하게 얘기했다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로다. 근데 그걸 안 했어요. 그거를 듣고도 안 했다고요. 듣고도 여러 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했다고요. 그리고 지옥의 백성이 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의 구원부터 해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 십자가만이 나를 건지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의 귀중한 종들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십니다. 주님이 내미시는 피 묻은 손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우리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병욱 목사의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신다라는 제목의 메시지를 들으셨습니다.